자, 그래서 오늘 1장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장을 오늘 마치도록 하기 때문에 전체 개요와 함께 중요한 부분 부분 여러분들이 그냥 읽어도 다 이해가 되는 부분 그런 부분 설명하지 않고 중요한 핵심적인 것만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환희지 뿌라무딧다 라고 했으니까 여기에서 환희고 아니면 극히 지극한 기쁨이라고 했죠. 그러면은 지극한 기쁨은 저절로 오는 것이 아니고 원인이 있어서 이런 기쁨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지극한 기쁨이 없으면 여러분들은 처지보살이 아니에요. 항상 지극한 기쁨이 있어야 되는데 그 지극한 기쁨이 생기기 전에 그 뭔가 그 자량과 가행이라고 하는 수행을 해야 되는데 그 자량과 가행에 해당하는 것이 여기에 그 칠판에 한번 보세요. 다 저번에 나눠줬는데 여러분들 안 가져오신 분들도 아마 있을 거예요. 선근을 잘 기르고 실천해야 될 덕목 그 율장을 잘 지키고 그 다음에 자량의 공덕을 잘 쌓으며 자량의 공덕이라고 하는 것은 뭐 별다른 것 없어요. 다른 사람이 기뻐할 만한 것을 그 씨앗을 심어주는 거예요. 기뻐하게 해주는 거 그게 자량의 공덕이에요. 자량의 공덕을 잘 쌓고 그 다음에 부처님들이 출연했을 때 잘 섬기고 지금 부처님 안 계시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어디 절에 갈 때마다 법당에 가지고 부처님 앞에서 간절하게 그렇게 신심을 내고 그 다음에 조금이라도 그 선법이 있으면은 아주 소중하게 그걸 닦고 여기 선우라고 했는데 원래는 그 선우가 선우에 해당하는 것이 여기가 숯바리빠는 빗불라 우다라 아디먹다 여기 선우가 선지식하고 같은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단순한 친구가 아니에요. 선지식. 선지식을 두루두루 그렇게 사귀고 그 다음에 욕구를 청정하게 정화하고 그 다음에 광대한 소원을 갖추고 깊은 믿음을 간직했을 때 그는 깨달음을 향한 마음을 낸다. 자, 여기에 보면은 자, 줄친거 한번 보세요. 보다야 찌땀 욱바디아떼 보이죠? 그 보다여 보다여 하면 아여가 들어가면은 무슨 격이라고 했죠? 역격이에요. 그래서 투더 깨달음을 위하여 그렇게 붓다 플러스 아여 하면은 역격 깨달음을 위하여 찌땀 욱바디아떼. 자, 그러면은 이 우리 일상생활에서 이거하고 동일하게 쓰여지는 그런 단어들 뭐가 있죠? 우리 그 이런 말 들어봤죠? 초발심시 변정각. 자, 여기서 초발심이라고 하는 것은 초발보리심이에요. 여기서 심은 그냥 일반심이 아니고 초발보리심. 그래서 보리심을 일으켰을 때가 바로 변정각, 문득 깨달음을 얻을 때다 라고 했는데 이걸 논리적으로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요? 여기서 말하는 보리심은 원래 깨달음을 이해하여서 마음을 일으킨다를 직역을 하면은 여기서는 공에 대한 깨달음이라는 말은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런데 이 공에 대한 깨달음은 중간학파와 유시학파의 해석이에요. 그래서 이걸 만약 그 깨달음을 보다여 깨달음을 위해서 찌땀 마음을 웃바디한테 일으킨다 라고 하는 것은 요거는 이제 깨달음을 위하여 그러니까 그냥 그 쉬운 말로 하면은 부처가 되기 위해서 발심을 한다 이런 식이에요. 이제 그냥 글자는 부처가 되기를 발언한다. 근데 요걸 중관과 그 다음에 용수보살과 그 다음에 유시각파에서 해석하기를
이 깨달음을 위한 마음은 요거는 순냐. 다시 말해서 공성을 자각한 상태다라고 해석을 해요. 그래서 우리는 대승에서는 유식 중관학을 뛰어넘을 학파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여기서 마음을 일으킨다라고 했을 때 그때 이 마음을 깨달음을 위한 마음, 이 보리심이라고 하는 것을 바로 공성을 자각하는 것을 보리심이라고 그렇게 해요. 그래서 초발심시 변정각 했을 때 여기서 공성을 봐버리면 공을 본다. 자, 공을 본다라고 하는 것을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어요. 견공.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견. 그 다음에 공성. 요거 빼버리면 견성이에요. 견성이라는 단어가 이제 이렇게 나오기 시작하는데 견공, 견성. 그러면은 여기에서 공을 그 본다는 것을 두 가지로 우리는 해석할 수 있는데 하나는 이해하는 것, 두 번째로는 체득하는 상태. 우리는 공을 이해한 상태를 뭐라고 해요? 이무해라고 해요. 공을 체득하면 뭐라고 하죠? 이상무해. 이상무해. 이 세상의 모든 사물에 일어나는 일을 잘 아는 것, 그걸 사무해라고 해요. 뭐 어른 집에서 콩나물 그 정수를 하는데 그 콩나물이 생기게 되는 그 원인과 어디에는 석탄을 캐는데 석탄을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그 모든 그 사들을 잘 아는 것을 사무해라고 해요. 그 다음에 이무해라고 하면은 사물의 본성을 알아야 되는, 그건 공성이에요. 자, 그것을 저번에 우리 그 공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과 같은 말이라겠죠? 무아와 같은 말이라고. 그 다음에 제가 그 텍스트 나눠줬죠. 뭐 필요하신 분들은 말씀하시면은 잊어버리실거나 없는 분들은 아함경에서 제가 따온 무아는 바로 공이다 라고 그렇게 해놓은 거 스님 받았는가? 그 스님 안 받았을 거야. 스님들 그거 그 텍스트를 한번 다시 읽어보셔야 돼요. 그래서 아함경에서는 무아와 공을 동의어로 사용했어요.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공과 무의 차이점이에요. 공과 무가 같을까요? 다를까요? 우리 반야심경에서 무아님이 설시니 무색성향이 미족법 했는데 이 공을 무라고 해석하면은 될까요? 안 될까요? 불교 교학에서는 공은 선종에서도 그렇고 불교 교학에서도 대승교학에서도 공은 무가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 공통점이 있고 차이점이 있어요. 그걸 분명하게 알아야 돼요. 공통점은 공과 무가 공통점이 뭐예요? 사물의 법이죠. 법의 본래 성품이 공하다. 요건 무를 말하는 거예요. 본래 성품. 그렇지만 우리는 일상생활을 살면서 본래 성품은 보는 게 아니고 지금 나타난 네모나고 빨갛고 찌그러지고 각각의 지금 현상들을 우리는 경험하잖아요. 우리는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불성만 경험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중생성도 경험하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법이 가지고 있는 본성이 있고 그 다음에 현상이 있어요. 지금 현재 경험하고 있는 그 현상. 요거를 불교 용어로 얘기하면은 요거는 교학적 용어로 진제라고 해요. 진제라고 하고 현상은 속제라고 해요. 그래서 이 법, 그 사물이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측면이 있고 현상적인 측면이 있어요. 본질적인 측면은 무인데 이 현상으로는 몇 가지가 드러날 수 있어요? 선, 아, 무기,
그 다음에 이것이 벌어지면은 육도 그 요것이 이제 더 크게 벌어지면은 10 육도 플러스 거기에다가 성문연 그 아라한 그 다음에 연각 보살 불 해가지고 그 다음에 10도가 되잖아요. 이 10도가 될 수 있는 모든 가능성을 이 중에 어느 하나가 수많은 세월 동안 되는 것이 그 속죄이고 현상이잖아요. 이 모든 가능성을 우리는 가지고 있고 지금 현재 우리는 어떤 모양일까요? 남자, 여자, 혹은 화나 있는 상태, 기쁜 상태, 잡념이 있는 상태, 편안한 상태, 그런 각각의 상태란 말이에요. 그런 각각의 상태를 뭐라고 얘기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돼요. 그런 각각의 상태는 그런 현상들이라고 하는데 철학적으로 그런 현상들은 원인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원인이 있어요. 우리 불경으로 뭐라고 하죠? 인연에 의해서 이런 현상이 생겨요. 인연에 의해서 현상이 생긴다는 것은 뭐냐면 콩 심은 데 콩나고 팥 심은 데 팥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콩이고 팥이고 사람이고 비구예요. 그것은 내가 그럴만한 욕계의 업을 쌓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현상인 측면에서는 무라고 하면 안 돼요. 그러나 본질적인 측면에서는 무예요. 이것을 싸잡아서 한마디로 얘기하는 것이 뭐예요? 그게 바로 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공을 무라고 해석하면은 그러면은 불교의 그 교리의 본질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현상의 그 유라고 하는 측면과 현상의 유는 인연에 의해서 만들어지죠. 그러나 그것의 본질은 무라고 하는 것. 이 양면을 싸잡아서 한꺼번에 얘기한 것이 바로 공이죠. 그러니까 업을 잘 닦아서 윤회의 인연을 탐진치를 제거해버리면은 바로 여기에서 이제 본무라고 하는 그런 이제 공성이 이제 드러나고 바로 이제 부처가 되는 것이죠. 자, 이러한 이제 측면이 바로 이제 공인데 이것을 이치로 모든 사물을 낱낱이 이해하는 것을 그걸 뭐라고 하냐면은 견공이라고 하고요. 이치일 뿐만 아니라 실생활 속에서 완전히 그렇게 사는 것을 바로 체득한 것을 이삼회라고 한다. 이무회, 삼회.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 학님의 특징은 초기불교하고 이 대승불교하고 그 다음에 이제 화엄을 연결을 시켜야 되는데 초기불교에서 이런 용어가 어디에서 나오냐 하면은 담마짝가 파바따나 숫다 초전법륜경에서 우리는 삼전십이행상이라고 하는 얘기를 우리는 들어보죠. 삼전십이행상. 그래서 그게 뭐 다른 게 아니고 사성제가 네 개잖아요. 그 네 개를 부처님께서 세 번 말씀하셔요. 이것은 괴로움이라고 안다. 그 다음에 이것은 괴로움인 줄 알고 끊어야 된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이것을 이 괴로움의 원인, 괴로움을 전부 다 멸했다. 라고 그렇게 얘기 나오거든요. 이게 고성제도 나오고, 그 다음에 집, 멸, 도, 사성제를 각각 세 번씩 이렇게 해서 사삼십이에서 십이행상이라고 해요. 자, 그래서 괴로움이라는 것을 알았다. 요거를 이제 교학에서 발달시키를 뭐라고 하냐면은 견도라고 얘기해요. 견도라는 말 요거 어서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괴로움을 끊어야 한다. 요거를 교학적으로 용어를 어떻게 개발시키냐면은 수도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괴로움이 다 끊어졌다. 요것을 뭐라고 하죠? 무학이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무학. 견도, 수도, 무학. 이것이 구사유식에 와서는 견도, 수도, 그 다음에 무학이라고도 하고 그 다음에 그 유식에 와서는 통달이라고도 그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말은 그렇게 바꿨지만 결국은 견도, 수도, 무학이라고 하는 것은 같은 의미예요. 이것이 어디부터 시작됐냐면은 초전법륜경에서 나오고 그 다음에 구사론에 나오고 유식에 나오는 얘기다. 그래서 우리 불교에서 초기 불교에서 구사 그 다음에 유식으로 해서 그 다음에 이 십지 화엄경으로 이르기까지 우리의 수행이라고 하는 것은 견도, 수도, 무학이라고 하는 이런 저기를 가지고 있는데 나중에 구사론에 와서는 앞에다가 앞에 두 가지를 더 붙여요. 뭐를 더 붙이죠? 자량, 가행이라고 하는 1과 2번을 붙여요. 근데 우리가 초기 경전을 보면은 수행 고성제를 가리키기 전에 고성제를 가리키기 전에 부처님께서 뭘 먼저 가리키죠? 일반 제가인들을 만나면 보시와 지계의 공덕을 설해요. 보시와 지계의 공덕을 설하고 그것을 충분히 이해하고 그것을 충분히 실천한 사람이 더 이상 앞으로 나가려고 할 때 그때 고성제를 설하고 그 다음에 부처님의 지혜를 이를 설하거든요. 그러니까 초기 불교에서 이 그 초전법륜경에서 견도부터 얘기했지만 부처님께서 항상 그 하시던 그 패턴대로 하면은 보시와 지계를 강조하는 것이 이 바로 자량과 가행에 해당된다고 구사론을 쓴 사람과 유식을 쓴 사람은 그렇게 본 거예요. 그래가지고 요 두 가지를 더 붙여진 게죠. 그래서 우리 불교 교학에 있어서 이 오의의 수행법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불교의 정통적인 트레이드마크예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수행 방법이 이 오의 안으로 설명되어질 수 있어야 되고 오의를 통해서 맞춰볼 수 있고 제가 연구한 바에 보면은 선종의 그 다섯 학파의 수행 방법도 이 오의에 전부 다 아주 말끔하게 들어맞아요. 그래서 달마대사가 그 가져오신 두 권의 그 책 능가경하고 금강경 능가경과 금강경의 수행 방법도 이 오의에 전부 다 다 그 배대해서 설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영가대사는 천태지자 천태선의 영향을 받았는데 천태선도 바로 이 오의의 수행 방법을 인정하고 있고 그래서 이 오의 혹은 삼의의 수행법으로 우리는 그 십지경까지 불교의 모든 수행을 얘기할 수가 있다. 자 그래서 견도라고 하는 것을 그것을 우리 그 화엄의 용어로 하면은 그것이 뭐라겠죠? 이무예요. 이치적으로 걸림이 없는 상태예요. 수도 이것이 어떤 상태냐면은 바로 이사무예를 닦는 단계고 이사무예의 완성이 바로 무학이다. 그래서 화엄에서는 이사무예의 완성이 바로 그 무학의 경지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그 강의 첫날에 얘기했지만 우리는 그 육지 초지에서 육지까지 그 수행 방법이 초기 불교의 37조도품의 수행 방법이 육지까지 전부 다 나와 있고 오지에서 사성제를 철견하고 육지에서 12연기를 깨달아 가지고 그래 가지고 완전한 이제 깨달음에 들게 되죠. 그리고 깨달음에 들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 7, 8, 9, 10이 방편 월, 력 지라고 하는 네 가지 보살의 이제 그런 수행 방법, 수행을 하는 거죠. 그래서 사사무예라고 하는 것은 방편, 월, 력, 지가 있어야만이 사사무예라고 할 수 있어요. 이사무예에다가, 이사무예는 아라한의 경지라고 한다면 사사무예는 방편, 월, 력, 지라고 하는 것이 그것이 수행되지 않으면은 사사무예라는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와 같은 형식으로 십지경의 구조가 이루어졌다. 자, 그래서 초지에서는 뭐가 돼야 되냐?
견공, 견도가 돼야 돼요. 견공 혹은 견도가 돼야 된다. 그래서 견공, 그 견도의 방법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제가 오온 그 무아와 오온 개공이라는 방법으로 제가 그 설명을 드렸죠. 그래서 초기 불교의 오온 무아의 수행 방법, 비파사나 수행 방법과 반야신경에서 말하는 오온 개공 도일체 구하게 되는 것이 같은 그런 수행 방법이라고 그렇게 볼 수 있다라고 그 수행 방법에 대해서 지난번에 설명을 드렸어요. 자, 그래서 지난번에 부분을 빠진 분들은 지난번 강의를 한번 녹음된 걸 한번 들으시고 오늘은 진도에 중점을 둬야 되니까 이와 같이 이제 마음이 공을 그렇게 이해하니까 견공하니까 그러니까 내가 집착했던 대상이 죽었거나 사라졌어도 그것 때문에 더 이상 슬퍼하지 않죠. 왜냐하면 본질이 공하다는 걸 알았으니까. 아니면은 내가 굉장히 미워하는 사람, 나를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도 그 사람의 본성이 공하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미움이라고 하는 것은 인연 따라서 현상적으로 생긴 거고 내가 더 잘하고 더 보시를 하면은 그 미움이 사랑으로 바뀔 거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미워하는 대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공포와 두려움이 걱정이 근심이 사라지고 나니까 마음에 여러 가지 불순물이 덮여 있다가 그 불순물이 벗겨지니까 마음이 아주 홀홀단신 가벼워지고 가벼워지니까 이제 자연 발생적인 기쁨이 솟아나오기 시작한다. 이것이 바로 환희지의 상태다라고 우리는 얘기한다고 저번에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러면은 이 수다원이 가지고 있는 그 견도와 저는 그 환희지가 가지고 있는 견공이 동일한 상태라고 그렇게 바라보는데 그러면은 다른 것이 무엇이 있느냐? 다른 것이 있어요. 서원이라고 하는 측면이 수다원이 되는 데는 서원이 필수적이지 않아요. 근데 보살이 되려면은 반드시 견공, 견성뿐만 아니라 반드시 서원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초지보살이 될 때에 10대 서원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나눠준 그 노트를 한번 보세요. 10대 서원. 노트 다 받으셨죠? 자, 10대 서원이 있고 스님 그 18불공법 그거 다 받았나요? 나 없어요. 그거 하나. 18불공법 다 나눠드렸어요? 18불공법. 하나 남는 거 있는가요? 18불공법? 저 책상에 올려드렸는데 밑에. 책상에? 책 밑에 있는 거 아닌가요? 여 밑에? 오케이. 맛있는 뭐가 많이 있네요. 여기 산스크리트 있고 18불공법. 자, 이 먼저 10대 서원을 세우기 전에 그때 요 13번을 한번 용목선님 한번 읽어보세요. 13번이요? 여기 지금 내가 그 컴퓨터에 여기 컴퓨터 일체지의 경지를 희구하며 열애의 힘 두려움 없음 부처님의 특별한 법에 대해 바른 사유를 하고 지착함이 없이 바람이를 구하며 거짓과 기만을 버리고 말한 대로 행하고 항상 진실을 말하기를 수호하고 열애의 가문을 장식하고 보살의 학습을 버리지 않고 산의 인드라왕처럼 일체 지성을 향한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일체 세간의 행위를 버리지 않으면서 출세간을 성취하고
각지의 자량을 쌓는 데 만족하지 않고 언제나 더욱더 수많은 도를 얻으려 합니다. 이와 같은 형태로 보살들이여, 보살은 보살의 지평을 청정하게 하기 위하여 법을 갖추고 보살의 황의지에 확립합니다. 보살은 보살의 지평을 보살지를 청정하기 위하여, 보살지를 낫겠어요? 보살이 너무 많이 들어왔다. 보살은 보살의 지평을, 보살은 보살지를 청정하게 하기 위해서. 자, 이제 이러한 형태로 환희지에 확립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보살은 일체지를 사르바냐 부미 일체지를 아빌라사 바라는 거예요. 자, 그 일체지가 예를 들어 무엇이냐면은 열의 힘, 열의 심력, 그 다음에 두려움 없음, 사무소회, 그 다음에 부처님의 특별한 법, 18불공법, 이것들이 바로 일체지가 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사유를 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수행하고, 그 다음에 계를 지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포인트가 되는 것은 열애의 18불공법이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나눠둔 노트, 열애 18불공법이 다 있어요. 그거를 한번 같이 한번 보세요. 자, 늘두스님, 18불공법 한번 읽어보세요. 18불공법. 제일부터 위에부터 읽습니다. 빨리는 놔두고 그냥. 18불공법, 18불공불법, 18불불공법. 초기 불교에서 대승에 이르기까지 불타를 신체적 특징과 함께 정신적 공덕으로 구분하여 설명하는데 18불공법은 정신적 특징을 설명하는 18가지입니다. 일반적으로 심력, 사무소의 상륜주 대비를 대용으로 하는데 초기 경전에 산재되어 있던 덕목들이 부파 불교 시대에 이르러 18가지로 정리된 것이다. 대승 불교 이전과 이후로 내용의 차이가 있다. 1. 부파 불교의 18불공법. 심력은 불타가 갖춘 10가지 힘을 말한다. 1. 처비처 지력, 도리와 도리가 아닌 것을 여실하게 아는 힘. 업이수 지력, 과거, 현재, 미래에 걸쳐 폭포를 여실하게 아는 힘. 3. 정류 해탈 등 지력, 여러 종류의 선정, 해탈, 삼매 등을 여실히 아는 힘. 근상하 지력, 중생들의 높고 낮은 근기, 정신적인 수준이나 능력을 여실하게 아는 힘. 종종 승의 지력, 중생들의 온갖 종류의 의욕을 여실하게 아는 힘. 종종계 지력, 다양한 요소 및 혹은 세계를 여실하게 아는 힘. 병치병지력, 어떤 수행에 의해 어떤 도가 나아가는가를 여실히 아는 힘. 숙주수념지력, 중생의 전생을 여실히 아는 힘. 사생지력, 중생의 미래를 여실히 아는 힘. 유력지력, 일체의 번뇌가 다하는 것을 여실히 아는 힘이다. 자, 여기에서 8번, 9번, 10번이 있어요. 그 8번, 9번, 10번을 우리가 많이 쓰이는 용어로 쉽게 얘기하면은 8번은 숙명통에 해당하고요. 9번은 천안통에 해당하고 그 다음에 10번은 누진통에 해당해요. 그러면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용어의 세 가지가 나왔어요. 그 다음에 이제 1번에 때와 때가 아닌 때를 그렇게 아는 힘. 이거는 이제 그 우리가 사전을 찾아보면은 해석하는 사람마다 전부 다 다르게 그렇게 나왔는데 원어로는 타나 그 다음에 아디스타나 그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타나라고 하는 것은 장소예요. 그래서 원래 직역대로 하면은 가야 될 곳과 가지 않아야 될 곳을 아는 힘, 직역하면
그렇게 되는데 그것을 의역하면은 때와 때가 아닌 때를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해야 될 때, 침묵해야 될 때. 어떤 사람은 침묵해야 될 때 말을 엄청나게 많이 하고, 어떤 사람은 근데 또 말해야 될 때는 침묵을 지켜요. 그래서 말해야 될 때와 침묵할 때를 정확하게 아는 것, 이제 그것이 예를 들어서 처비처 지력이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업이숙 지력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현재의 내가 하는 행위가 정확하게 어떤 과보를 가져다 줄지를 아는 힘. 그 다음에 현재의 내가 어떤 고통에 처해 있으면 이것이 어떤 그 과보 때문에 내가 고통을 처하는지, 전생의 어떤 과보 때문에 그거를 분명히 아는 것이 바로 업이숙지력이라고 그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정녀, 해탈, 등지, 등지지력. 여기서 이제 이거는 이제 사마타, 그 다음에 사마발띠, 그러니까 삼매의 그 여러 종류의 그 다음에 선정과 그 다음에 삼매에 대해서 여실하게 그 아는 힘을 말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4번은 중생들의 그 근기에 따라서 법을 어떻게 설해야 될지를 분명히 아는 그런 것이고요. 어떤 사람들은 일반 상식밖에 믿지 않는 사람에게 엄청난 부처님의 초능력이나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얘기를 해버리면은 그 사람은 불교를 믿으러 왔다가 그냥 돌아가 버리죠. 그래서 저 사람이 어떤 근기를 가지고 있는지, 믿음을 좋아하는지, 아니면은 이성적인 것을 좋아하는지, 그런 것을 맞춰서 말을 할 줄 아는 그런 능력. 그 다음에 종종계지력. 여기서 이제 나나 계라고 하는 것이 롭과 닷두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세계에 대해서, 여러 다른 세계에 대해서 잘 아는 그런 능력이에요. 여러 가지 세계면은 우리 불교에서 어떤 세계를 말할까요? 뭐 우리 불교에서는 많은 세계를, 뭐 은하계 뭐 그런 것을 아는 능력이 중요한 것보다도 지옥에서부터 천상에 이르기까지 색계와 무색계의 세계가 어떤지 그걸 아는 게 이제 가장 중요하죠. 우리 불교에서는 그런 세계를 아는 그 변취행지력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내가 가지고 있는 수행과 수행력과 그 다음에 내가 가지고 있는 집착 때문에 육치 가운데서, 육치라고 하는 것은 천상, 인간, 아귀, 축생, 지옥에 되는 거죠. 그 육치 가운데 어디로 내가 가지고 있는 심리적인 경향과 상태에 따라서 나는지 그거를 잘 아는 그런 능력이고요. 그 다음에 그 숙명통, 그 다음에 천안통, 누진통이 되는데, 누진통이라고 하는 것은 탐진치 삼독이 다 끝나서 나의 마음에서 세계를 향해서 잡아당기는 그런 샘이, 그 흘러내림이 다 멈춰진 상태가 누진통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5번 안 하셨습니다. 5번 종종승의지력.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마음의 상태를 여실하게 아는 거예요. 이 사람의 이해력이나 아니면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지금 뭘 원하는지, 지금 뭘 원하는지 이제 그런 것들을 분명하게 아는 거죠. 이 사람은 좀 쉬고 싶은데 막 몇 시간씩 얘기를 한다든지, 이 사람은 뭔가 막 얘기하고 싶은데 침묵을 지키게 한다든지, 이제 이런 것은 승의 지력이 이제 부족한 거죠. 자, 이것이 바로 이제 부처님이 가지고 있는 열 가지 능력이고, 그 다음에 네 가지는 이제, 자, 해월스님? 네. 그 다음에 읽어볼게요. 사무소에 불타가 네 가지 전에 있어 지용이 없다는 것이다. 종종과 무의,
모든 법에 대해 바르게 깨달았다는데 부경함이 없는 자신. 누영진, 무예, 모든 권리를 남김없이 소멸했다는데 부경함이 없는 자신. 철장 법무에 도를 이루는데 장애되는 것을 잘 설명하였다는데 부경함이 없는 자신. 철출 법무에 도를 완전히 멸할 수 있는 방법을 잘 설명하였다는데 부경함이 없는 자신을 말한다. 3년전은 들타가 항상 바른 마음에 머물러 중생들의 어떤 태도에도 마음에 흔들림이 없구는 말한다. 제일 염주, 중생의 부처를 신봉해도 부처는 상의심을 내지 않고 다른 마음과 다른 지혜에 안주함. 제일 염주, 중생이 신봉하지 않아도 근심하지 않고 다른 마음과 다른 지혜에 안주함. 제3 염주, 어떤 중생을 신봉하고 어떤 중생을 신봉하지 않아도 기뻐하거나 근심하지 않고 다른 마음과 다른 지혜의 안주함을 말한다. 마지막으로 열거를 볼 때는 조기인데 불사의 위대한 근심은 중생의 괴로움을 불쌍히 여겨 구제하려는 마음이다. 불사는 상계의 모든 중생에 이르기 때문에 대비라고 한다. 자, 끝까지 됐어요. 그래서 그 네 가지 두려울 바 없음에는 모든 법을 남김없이 깨달았다는, 그래서 두려움이 없는 것이고, 법내를 남김없이 소멸했다는 데서 두려움이 없고, 그 다음에 이 도의 장애를 잘 설파했다는 것에 두려움이 없고, 그 다음에 고를 완전히 소멸할 수 있는 방법을 설했다는 것에 거기에 대해서 두려움이 없는 거, 요것을 네 가지 사무소에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삼념주가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하기 어려울 거예요. 중생이 붓다를 신도가 굉장히 많아졌어. 그래서 우리 그 불교의 신도가 2천만 명이 됐어. 기쁠까요? 안 기쁠까요? 기쁠까요? 안 기쁠까요? 기뻐요? 부처님은 그랬다고 해서 기뻐하지 않아요. 그게 제 일념주예요. 그 다음에 신도의 숫자가 2천만 명에서 100만 명으로 줄어들었어. 부처님이 근심을 할까요? 안 할까요? 근심을 하지 않아요. 그게 제 2염주예요. 그래서 제 3염주는 그렇죠. 그러거나 말거나, 그러거나 기뻐하지 않아요. 내가 그 아주 어렸을 때 아함경을 읽으면서, 부처님께서 이러신다는 얘기를 경전에 자주 그런 내용이 나와요. 다른 것은 잘 이해하겠는데, 요 말은 도저히 이해가 안 되더라고. 학인들이 공부를 와서 잘 이해해도 기뻐하지 않고, 잘못 이해하지 못해도 근심하지 않는다. 이건 도대체 어떤 정신상태지? 그 정신상태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몇 년 전에 그 정신상태가 이런 걸 말하는 거구나. 그 이해가 되는데 아마 부처님의 상태하고는 다를 거예요. 다르지만 일단 이해라고 됐어요. 나는 어떻게 이해를 했냐면 신도가 많이 따르고 신도가 부처님 법문 좋아요 라고 하니까 자기도 모르게 그만한 마음이 아주 미세하게 한날같이 마음이 흐트러지더라고요. 그 다음에 그 신도들이 떨어져 나가니까 이 세상은 반드시 원인이 있어서 결과가 오거든요. 신도들이 떨어져 나가는데 반드시 내가 의도하지 않았는데 말 실수를 한 게 있어. 예를 들어서 천만의 그 신도님을 굉장히 대보사를 만났는데 그 대보사한테 내가 뭐라고 했느냐면은 좀 뭐라고 했더라? 초췌해 보인다고 했던가? 내가 그런 조금 뭐라고 할까? 노쇠해 보인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세상에 그 보살님을 따르는 모든 신도들이 막 그냥 뒤로 넘어져가지고 막 그냥 저 스님을 타도해라 막 그래가지고 한 3년을 타도를 내가
당한 적이 있는데 나는 노세했다는 말도 굉장히 부드럽게 쓴 거예요. 왜냐하면 옛날에 비해서 기억력이 많이 막 그냥 쇠하고 옛날하고 많이 그 기력이 다르더라고. 그래서 굉장히 점잖게 아우 좀 노세하신 것 같으네요 라고 했는데도 이제 그러니까 신도들이 떨어질 때는 반드시 이유가 없어요. 이유 없는데 풀이 나지 않아요. 반드시 이유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신도들이 떨어질 때는 자기 자신을 돌이켜보게 하고 내가 무슨 허물이 있는가 없는가를 살펴보아서 그거를 닦아내게 하기 때문에 신도들이 떨어진다고 슬퍼할 일이 없더라고. 나는 애써서 이제 이해하다가 거기까지 간 거예요. 그런데 이제 부처님은 더 어떤 이제 깊은 그런 이제 경지, 삼매의 경지나 뭐 그런 경지가 있어서 그런데 하여튼 부처님은 많이 가지고 있는 그런 이제 능력이에요. 거기다가 대비심. 그 대비심이 뭔지는 여러분들이 아직 잘 몰라. 여 십지경 뒤에서 보면은 어떻게 대비심을 내야 되는지 얘기를 들으면 숨이 콱콱 막혀. 이걸 어떻게 실천하란 말이야 하고.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일반 대비심이 아니에요. 부처님에게는 이런 것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18가지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을 가끔가다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래야 겸손한 마음이 생기고 그 다음에 부처님에게 이 뭐랄까 신심이 생기고 그 다음에 법당에서 절을 할 때 절한자를 하더라도 진심으로 머리가 땅에 닿고 그런 마음이 이제 생기게 되죠. 그래서 이 18가지를 그렇게 생각을 하고 나니까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 10대 원력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걸 설명한 거예요. 그런 것들을 부처님의 그런 그 뛰어난 능력을 생각하니까 우리도 부처님 같이 그래서 10대 원을 이제 그렇게 발해야 되는데 자 그러면은 10대 원의 그 페이지 수가 나와 있죠. 1페이지 지나고 14번 일학스님 한번 14번부터 읽어보세요. 2페이지에